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. 아, 제가 그동안 좀 아파가지고 동영상 강좌를 오랜만에 올립니다. 네. 일단 인물 그리실 때는 크게 인물의 전체 두개골을 이렇게 크게 그려주세요.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. 그려주시고 외곽에 이런 큰 목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 잡아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십자가로 코와 눈의 위치를 잡아주세요. 눈의 위치는 얼굴의 한 2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에 있다고 제가 포스팅에서 드렸는데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. 그 다음에 코 위치는 보셔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대부분 이제 눈, 코, 입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형태가 틀립니다. 그래서 밖에 이런 형태부터 머리카락, 그 다음에 얼굴에 윤곽, 조금 더 열심히 잡아주셔야 돼요. 그다음에 귀 위치도 잡아주시고,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고칠 수 있도록 약간 흐린 선으로 그려주세요. 드로잉 연습하실 때는 지우개가 필요 없어요. 지우개는 그냥 위에다가 조금 더 진하게 틀린 부분들 위에다 좀 진하게 더 하신다고 수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그리려는 인물은 약간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고쳐주시면서, 자, 이제 눈, 코, 입 위치만 잡아주세요. 너무 많이 그리시지 마시고, 요 정도로 위치만 잡아주십시오. 자, 요렇게 잡아놓으신 다음에 조금 더 바깥의 모양들을 조금 더 잡아주셔야 돼요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기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, 내가 너무 아, 이 화면만 보고 그리는 게 아닌가? 계속 잘 따져보셔야 돼요. 내가 너무 종이만 보고 그리나? 스케치북을 너무 많이 보실 필요 없어요. 자,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바깥 외곽이 조금 더 어느 정도 설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에 있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을 잡으시는 거예요. 드로잉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막 똑같이 초상화처럼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. 어느 정도만 잡아주세요. 너무 막또 부분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. 이런 식으로 잡아 들어가시고, 약간의 이제 조금의 그 명암 같은 것들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. 부분적으로 흐르지 않게 계속 견제하시는 게 중요해요. 아, 내가 혹시 조금 너무 부분적으로 묘사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자꾸 이렇게 연필을 옮겨 다니시면서 그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다음에 머리나 이런 데라고 해서 조금 소홀히 하지 마시고, 네,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인물 드로잉 연습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한 번씩 하루에 한 장씩
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느실 거예요. 자꾸 이제 관찰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. 내가 얼마만큼 대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,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드로잉을 매일매일 하시기가 혼자서 연습하시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수경화실로 오셔서 선생님들의 코치도 좀 받아보시고 또 같은 수준의 분들과 함께 그림 그리시면서 그러니까 밀착지도 받으시면서 향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